전국의 브릭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번 회계 새해에 계획을 다 세우셨나요? 신년 계획을 해마다 이제 올해는 이렇게 봐야지 하는 그런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지만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으셨나요? 그래도 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 세우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시 새해가 되면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옛날 어른들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 빨리 간다 그랬는데 진짜 저도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 가고 또 가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올해로 정부가 제공하는 나이로는 아직 56세입니다. 그렇지만 제 나이가 58세가 됐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나이인데요. 정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정말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을까 하고 제 스스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인생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제 신년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들인데요. 저도 올해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조금 더 여러분들을 더 많이 도와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진짜 부자가 되실 수 있게 제가 많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 제목이 사업 설명의 제목이 늘 같아요. 다르게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또다시 신년 화두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이야기를 묻고 싶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태어났잖아요. 태어났으면 사실 딱 요 모양으로 살다 가라고 태어난 건 아닐 텐데 사실 뭔가 나도 뜻을 펼치다가 멋지게 살다가 갈 사람인데 진짜 매해 세월이 지나도 똑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머물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아메이를 만날 당시에 진짜 미친 듯이 그런 생각을 할 때였어요. 정말 미친 듯이. 어느 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제 모습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29살 때예요. 지금 이렇게 사시는 분들 꽤 계시죠? 애기 들쳐 없고 아침에 세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로 하루가 똥기저귀 갈고 먹이고 하다 보면 가는 인생. 근데 생각해 보면 내가 결혼을 해서 애기를 낳겠다고 생각했으면 저렇게 안 살 순 없잖아요. 어쨌든 저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저 시간이 지나가는데 저 시간 동안 저는 정말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건 아닌데 이건 사실은 진짜 초등학교를 안 나와도 내가 무학력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진짜 이걸 위해서 내가 그토록 노력해왔고 달려왔는가라고 생각을 하면 저 시간이 저는 사실 그때는 아기를 키우는 어떤 행복과 감사보다 내 자신에 대한 섭섭함? 내 자신에 대한 결핍? 뭐 이런 걸로 헛헛함? 이런 걸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6에 결혼을 했어요. 동창과. 근데 우리 남편은 이제 의사지만 그때 당시로는 70만 원 받아오는 인턴도 아니었어요. 학생이었어요. 학생이었는데 이제 결혼해서 우리 첫째를 낳을 때쯤 70만 원을 받고 그 이후로 10년 동안 130을 꾸준히 받아오는 그런 경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의사가 그 정도로 돈을 못 벌 줄은 여러분들 다 모르시죠. 그런데 과정 중에는 그렇게밖에 안 줘요. 그래서 진짜 내가 아기를 키우면서 뭔가 알바를 하지 않으면 못 살겠는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제 모습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러고 하루 종일 정신없이 몸은 막 살이 찌고 자도 피곤하고 나 잠 한 번만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다 싶고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진짜 애들이 달겨들어가지고 막 정신이 없고 완벽한 독박 육아죠. 결혼을 했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지고 지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 남편은 막 병원에서 21박 22일 이렇게 당직을 쓸 때라서 결혼은 했는데 남편은 없고 돈도 없고 애만 덜렁 둘인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그런 생각은 했죠. 이게 다가 아닐 거야. 이게 다가 아닐 거야. 분명히 내 인생에 뭔가 있을 거야. 나한테도 기회가 올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싶었어요. 정말 저는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너무 가졌기 때문에 뭔가가 기회가 왔고 그렇게 기회가 오는데 사실은 그 기회가 아메이로 올 줄은 저도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제가 처음 받았던 스폰서로부터 처음 받았던 카탈로그예요. 지금은 이렇게 책자로 나와 있지만 그때는 저렇게 찌라시 같이 저런 낱장으로 있었는데요. 저걸 주면서 이게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제가 아메이를 세 번째 만난 거거든요, 지금이. 그런데 그 세 번 다 저한테는 제품을 쓰라 그런 게 아니라 다 사업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내 이마빡에 아메이가 써붙은 거야? 왜 도대체 아메이 하는 사람들은 나를 그냥 못 놔두고 왜 자꾸 사업을 하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제가 옛날에 제 모습을 생각해보면 지금의 저라도 그런 사람한테 가서 아메이를 얘기했을 거예요. 정말 뭔가 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또 저는 어떤 게 있었냐면 돈이 인생의 다야? 뭔가 사람이 의미가 있고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인간이죠. 돈을 벌든 가치를 추구하든 한 가지만 했으면 좋을 텐데 사실 그 두 가지를 다 추구하는 형의 인간인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아시죠? 아메이는 사실 그런 사람이 잘해요. 돈만 추구하는 사람보다 뭔가 인생의 가치를 생각하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아메이를 잘하잖아요. 제가 딱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제가 아메이를 못할 이유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연애를 오래 한 사람들이요. 친구가 없어요. 지네끼리 노느라고. 그래서 저도 연애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냥 남편하고만 사이좋게 지냈기 때문에 진짜 그 학창시절에 친구를 막 만나고 뭐 서클 활동을 하고 이런 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고 그리고 뭐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또 애를 연달아 낳고 언제 나가서 친구를 만나고 하하호 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들어앉아 보니까 나의 인맥은 없는 거죠. 그냥 주변에 아기 엄마들, 유치원 엄마들 그런 엄마들만 있었지 사실 저한테는 허심탄회하게 내 마음을 털어놓고 내 인생을 같이 생각해 볼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었고 지금은 정말 성격이 너무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에 제 성격은 소아과에 가서 얘 몇 개월이에요 하면은 그 말이 대답이 하기 싫어서 말 거는 사람 답이 하기 싫어서 주렁주렁 막 기저귀 가방 다 들고 옆자리로 옮겨 앉았던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 성격 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또 저희 남편도 성격이 거의 아줌마잖아요. 그렇지만 그때는 너무너무 샤이했어요. 진짜 낯을 많이 가렸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제 인맥을 만난 적이 없어요. 정말로 제 결혼해서 그때 아메이가 7년 차에 제가 아메이를 만나게 됐는데 그때까지 제 인맥을 안 만났어요. 자기도 이제 자기 사는데 피곤하고 그러니까 너 혼자 만나고 와라 이러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둘은 진짜 누구네 집에 가지도 않고 누가 우리 집에 오지도 않고 살았기 때문에 제 1번의 고민은 사람이 없다였어요. 사람이 없다였고 정말 그리고 저는 주변에 너무 저희 친정 엄마 아버지가 반대를 했어요. 뭐 반대를 할 게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제가 숨기고 처음에 시작을 했죠. 그런데 다행히 저는 저희 남편하고 같이 뜻을 같이 해서 처음에 같이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받아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저희 남편이 다행히 제 말을 흘려듣지 않고 어서 책을 한 권 사서 보고 열심히 읽은 다음에 첫마디로 저한테 했던 말이 뭐였냐면 이걸 네가 할 수 있겠니? 그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저 읽어보더니 이건 굉장한 일인 것 같은데 네가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저는 별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냥 보통의 아줌마였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카탈로그를 받아들고는 마음이 잡혀지지 않았었는데, 사실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는 거에 굉장히, 비전을 보게 해주는 거에 굉장한 부분이 사실 제품이잖아요. 저 GNH 로션이라는 거는 지금의 너리시 로션의 전신쯤 된 거예요. 그런데 저 GNH 로션을 처음에 그냥 제 발뒤꿈치 바르려고 저 당시에 한 3,740원? 뭐 하여튼 60원? 뭐 이런 가격이었는데, 그 그냥 카탈로그를 폈는데 뭔가 하나는 사줘야 되겠는데 저게 제일 싸서 집어든 거였어요. 근데 저 로션을 바르면서 저희 딸이 얼굴이 겨울이면 트든 것이 다 나오면서 제가, 아니 도대체 이게 뭐가 들었는데 이렇게 좋아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이거 왜 이렇게 싼데 이렇게 양이 많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던, 그렇게 가지게 해줬던 그런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지 않아, 제품은 좋아, 누가 한다 그러면 열심히 해, 그런 얘기를 해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메이를 조금 제대로 제품을 조금 쓰기 시작하면서 썼던 게 저 세몬 오메가 3예요. 저는 혈액순환이 안 되는 모든 증상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뭐 머리 아프고 생리통 심하고 어깨 결리고 기지개 켜면 담들리고 발바닥 아프고, 뭐 하여튼 정말 그 혈액순환 안 되는 사람의 끝판왕이 발바닥이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혈액순환이 안 되는 모든 증상에 그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저거 세 통을 먹고요 완전히 그 증상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쇼킹했어요. 왜 쇼킹했냐면, 뭐야 내 영양실조였던 거야? 사실은 병도 아닌 것이 나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발바닥 아픈 게 병은 아니잖아요. 머리 아픈 게 병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두통과 생리통과 발바닥 아프고 어깨 아프고 늘 뭔가 묵직하고 피곤하고 이렇게 담이 들어서 목도 안 돌아가고 이런 어떤 증상들을 저 세몬 오메가가 다 해결해 주는 걸 보면서, 아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영양이라는 것에 대한 상식이 좀 있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뭔가 아메이 한 사람들이 제품 설명을 해주면 듣곤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은 뭐 너무 많은 제품들이, 좋은 제품들이 정말 즐비하죠. 물론 이제 기본적인 우리 그 뉴트리라이트 보조식품이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그 화장품 아티스트리가 쭉 있죠. 아티스트리도 있고, 사실 그냥 비타민도 하나 먹어둔다 하는 느낌이지, 그걸 먹고 뭐 몸이 개운해졌다, 덜 피곤하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정말 수월해졌다, 뭐 이런 느낌 잘 못 받으시잖아요. 그냥 미래를 위해서 먹어둔다, 건강을 위해서 먹어둔다 이 정도지. 근데 우리 거는 그 즉각적인 어떤 그런 그 내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티스트리 같은 경우도 기초 제품을 발랐는데 피부가 좋아지는 기초를 여러 번 보셨나요? 로션, 스킨, 크림 발랐는데 내 피부가 좋아지던가요? 근데 우리 거는 피부가 개선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뭐 그리고 이빨 닦고 머리 감고 세수하고 뭐 그리고 그 우리 청정기도 있고 이스프링도 있고 그 다음에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는 그런 세제들도 있고 그런 냄비도 있고 그리고 원포원 제품들도 있고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요즘 최근에 나온 제품 중에 저 머리 나는 저 엘사라는 제품이 있죠. 저도 머리가 해결 안 돼가지고 맨날 묶고 다녔어요. 스타일링이 전혀 안 살고 컬이 주저앉고 그래가지고 묶고 다녔었는데, 저 엘사백이라는 제품을 만난 다음부터는 이렇게 컬도 나오고 머리도 이렇게 기르면서 이렇게 풀르기도 하고 그런 헤어스타일을 유지하게 됐죠. 그다음에 저 그 라이드도 있고, 좀 아까 설명을 했죠. 그리고 저 발 마사지기도 있죠. 요즘 저게 나와서 진짜 많이 피곤을 푸는데 또 여러 가지 증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저런 아이템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업이라는 게 이쑤시개 공장 사장도 그 아이템 하나로 밥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좋은 제품들이, 정말 좋은 제품들이 끊임없이 즐비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 사업의 아이템인 거예요. 너무너무 대단하잖아요. 아이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 그게 얼마나 대단해요? 남자분들이 맨날 술 한잔 하시면서, 야, 좋은 거 없냐? 좋은 거 있으면 같이 하자? 하고 평생 좋은 거를 찾으시지만, 사실 그게 평생 그런 아이템 하나를 못 만나서 내 사업을 못 하다가 그냥 내 걸 못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메이는 정말 저런 좋은 제품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적의 기회라는 말이 저는 전혀 일도 와닿지 않았어요. 니네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게 이제 출시됐죠. 아로마. 근데 아로마 테라피스트가 알려주는 좋은 에센셜을 고르는 기준 여러분 아세요? 저도 요번에 이제 아로마가 나와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오일이 추출된 식물의 항명이 표기돼야 되고요. 항명 표기됐죠, 우리 거는. 그 다음에 식물 향료 성분이 뭐 많은 부위, 어느 부위에서 추출했는지를 봐야 돼요. 그 꽃에서 추출했는지, 줄기에서 추출했는지, 그 향마다 어디서 추출해야 되는 게 다 다르대요. 그 다음에 오일의 원산지 표기, 뭐 프랑스면 다 좋다, 뭐 어디면 다 좋다가 아니라, 그게 어떤 제품은 어떤 원산지 있게 제일 좋은지가 퀄리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일의 추출 방식, 첫 번째 추출이 아니면 품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재탕, 삼탕 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효기간은 신선할수록 좋겠죠. 그리고 유기농 인증이 필수라는 거예요. 근데 유기농 인증이 저 필수라는 건데, 사실은 저걸 보면은 화부 식물에는 어쨌든 그걸 재배하는데 뭐 들에 있는 걸 따다가 저거 에센셜 오일을 만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양이 해결을 못하니까 저걸 재배하는데 농약이 안 들어갔다라는 걸 개런티할 수 없다는 거죠. 유기농 인증이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오일이 나오는 어떤 제품 중에서 유기농 인증이 돼 있는 오일 그렇게 시중에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 중에서 거기도 유기농 인증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벤더 같은 경우도요, 너무너무 가짜가 많아요. 시중에 가짜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라벤더인데, 라반딘 이런 식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파이크 라벤더 이런 것도 있대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라벤더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라벤더가 아닌 그런 제품도 많이 시중에는 나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거 보면은 다 유기농 인증 받고 비건 인증 받고 인증 마크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거 하나를 쓰셔도 너무너무 제대로 된 거를 쓰실 수 있게 제품이 출시됐어요. 근데 저거 어저께 저 레몬 오일은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저께 저희 그 퀸을 하는데 샐러드를 하는데 저 레몬 오일을 세 방울 떨어뜨렸거든요. 근데 세상에 샐러드 소스 샐러드에서 막 레몬 향이 막 그 풍미가 막 대단한데 와 진짜 놀랐어요. 진짜 놀랬고 저 캐리어 오일 있잖아요. 저 캐리어 오일은 제가 정말 써보고 완전 감동을 했어요. 저는 핸드크림도 잘 못 바르거든요. 저는 손에 끈적이는 게 진짜 싫어가지고 아침에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 손을 닦아요. 그 메이크업 잔여물이 조금이라도 손바닥에 남아있는 걸 못 참아 해가지고 손을 닦는데 저 오일은요 바르고요 손을 안 닦아도 될 정도 오일인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크로아티아 가가지고 그 크로아티안 그 레스토랑마다 음식점마다 다 그 올리브 오일이 달라요. 그 배합된 것도 다르고 다 맛이 틀린데 정말 이제 그 FC 위원들만 비싼 데 가서 저녁을 대접을 받았는데 그 거기서의 그 오일이 가짠 오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색깔도 너무너무 예쁘고 진짜 신선한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프레쉬하다. 오일이 느끼하거나 뭐 오일리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신선하고 오일 같지 않다. 그 오일리한 그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오일을 먹었었는데 저 캐리어 오일이 딱 그래요. 그래서 진짜 손에다 바르면 완벽 촉촉하고 진짜 너무너무 촉촉한데 한 개도 끈적이지 않고 잔여물이 하나도 안 남아요. 그래서 저 오일이 지금 미국에서 특허 출원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제품 하나를 만들어도 진짜 정말 아싸라게 만들죠. 진짜 너무 저 아로마 전 정말 너무 기대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출시됐습니다. 저는 아로마 오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옛날에 그 호리병 같은 목걸이가 있어요. 거기 아로마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맞고 막 그러고 다닐 정도로 제가 아로마를 좋아하는데 진짜 오늘 나온 그 프로모션 중에 그 2번 프로모션도 우리 사업자들한테는 너무 좋고 1번 프로모션 그 디퓨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 디퓨저도 저는 이제 아로마를 좋아해서 디퓨저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그 디퓨저 중에서 진짜로 제가 강추하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이렇게 향이 오래 지속되고 발향도 이렇게 좋고 왜냐하면 디퓨저에 넣으면 세게 나오든 제대로 발향이 안 되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다 되는 거라 촛불을 킬 필요도 없고 그게 되는 거라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 이제
그 제품이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나온 이 굿슬립 밸런스 여러분들 드셔보셨나요? 저는 48세에 갱년기 증상이 시작됐어요. 지금 58세잖아요. 10년을 갱년기 증상 중에 저는 딴 거가 아니라 두 가지가 갱년기 증상이었어요. 하나는 남편한테 짜증이 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잠이 안 온다. 이게 두 가지가 갱년기였어요. 저는 뭐 얼굴이 막 달아오르거나 덥거나 이런 거는 없었는데 정말 진짜 그 잠이 안 오는데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진짜 아침에 해가 중천에 뜨도록 자는 게 소원인 진짜 그런 정도로 제가 잠을 못 자고 막 잠 못 자는 사람들은 진짜 미쳐요. 그래서 수면제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사실 수면제를 먹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늘어져서. 그래서 아침에 제가 항상 이렇게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 밤에 잠을 못 자더라도 수면제를 양껏 이렇게 딱 하나를 먹고 자야 푹 자는데 그게 안 되니까 반알 먹고 애쓰고 애는 애대로 쓰고 아침은 아침대로 몽롱하고 진짜 그런 생활을 너무너무 오래 했거든요. 근데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드는데 한참 걸리고 수면제가 필요하지만 내성 생길까 봐 걱정되고 그 드신 날 다음에 오전 내내 몽롱하고 자다가 깨는데 얼만큼 깨는 줄 아세요? 네다섯 번 깨요. 그러니까 자는 게 아니야. 그리고 깨면 또 잠드는데 또 뒤척여야 돼. 그리고 아무리 늦게 자도 새벽 6시, 5시면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많아서 잤는지 말았는지 몽롱하고 잠을 자도 아침에 그렇게 잤으니까 개운할 리가 있나요? 그리고 그런 모든 증상, 저게 다 제 증상이었거든요. 저런 모든 증상이 해결되더라고요. 전 정말 너무너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에 이 미팅 전에 줌 미팅이 있었는데 아침에 늦잠을 자가지고 여기 지금 나오느라고 그 미팅을 못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저번 날은 머리에다가 엘사를 쓰고 발에다 리플렉서로 발을 탁 끼고 그리고 진짜로 대자로 뻗어가지고 잔 거예요. 저 그럴 수가 없거든요. 막 졸리고 막 이런 게 없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두통제 먹고 있는데 진짜 이 생체 리듬이 그냥 이렇게 정상화된다라는 거? 이런 걸 뜻하는 건가? 졸리다니까요 밤에. 그래서 내가 와 이거는 진짜 정말 불면증 있는 사람한테는 혁명적인 제품이다. 왜냐하면 미강 추출물, 쌀겨에서 추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몸에 나쁠 게 하나도 없죠. 비타민 B 들어가 있고 정말 진짜로 이거는 그래서 짧게 깊게 자야 되는 아까 왜 기성장애도 그 얘기를 하셨었는데 수면을 제대로 못 이루는 근데 본인들이 잠을 많이 잔다 그래서 수면의 양이 많다 그래서 질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야 되는 그런 청소년들도 좋고 애기들도 하나씩 갈아 먹여도 진짜로 애기들도 왜 진짜 안 자고 정말 너무 힘들게 하는 애기들 있잖아요. 그 칭얼대고 근데 저희 파트너 한 분이 28개월 됐는데 자기는 사업자니까 이 제품에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씩 갈아 먹이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저는 그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애가 자야 크거든요. 요즘 우리나라 평균 아이들 키가 더 이상 안 크는 거 아시죠? 한참 컸었는데 안 커요. 공부를 잘하는 애일수록 키가 작아요. 왜냐하면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자야 키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래서 정말 이 제품은 진짜 여러분들 이 제품을 얘기해 주는 게 진짜 누군가를 돕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 정말 광분하고 있는데 이 제품도 이제 나왔죠. 이런 정말 우리 일상에 필요한 진짜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분들을 위한 제품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가성비 갑 아이템으로 서민 사장이 뽑아놓은 건데요. 사실 저기 저 탈모이신 분 있잖아요. 저는 저분이 저렇게 가발을 쓰셨는지 몰랐어요. 가발을 쓰셨는지 몰랐는데 저렇게 가발을 쓰고 계시다가 저희 9월 3일이잖아요. 근데 12월 3일에 저렇게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는 우리 단톡방에 올라온 거 보니까 가발을 안 쓰고 출근하셨대요. 얼마나 대단해요. 가발을 안 쓰고 출근하셨대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좋은데 서울 그 모 어쩌고림 그 유명한 병원 있잖아요. 거기서 이천모 심는데 여러분 이천모면 많을 것 같죠?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예요. 그 이천모 심는데 500에서 1,000만 원.
그렇게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가성비 갑이죠. 저 50대 여성, 저기도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신데 저기도 2022년 9월 저 리플렉서로 저렇게 되신 거죠. 하지정맥류. 하지정맥류는 병원에 따라 금액이 틀리긴 하지만 강남에서 수술하고 치료받는데 620만 원 정도 드는데 저거 한 달에 월 19,000원이면 저렇게 하지정맥류가 저 매끈한 다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키성장도 뭐 키성장 호르몬 주사 맞으면 1,000만 원, 한약을 먹어도 1,000만 원 하는데 저 쌍둥이 우리 파트너 집 애잖아요. 근데 저렇게 1년에 저렇게 다리가 길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 밑에 사진은 좀 아까 설명 들으셨죠. 그러니까 사실은 비싸다고 비싼 게 아니라 가성비 갑이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는 최고의 제품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 제품들이 우리 아이템으로 질비하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개발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수입한 것도 아니고 이런 아이템이 우리한테 제공된다라는 것 자체가 사업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히알루론산도 몇 달 전에 나왔죠. 근데 이거 사실 저기 저 피부과 시술 가격도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피부과를 하셔서 저 가격을 뽑아주신 거예요. 근데 보습, 미백, 주름, 물광주사, 레이저, 팔자 주름 필러 이거 다 해가지고 185만 원인데 사실은 히알루론산을 한 달에 4개를 쓰시잖아요. 그렇게 안 써보셨잖아요, 여러분. 한 달에 끼케야 2개 쓰시잖아요. 근데 4개를 쓰시잖아요. 그러면은 저만큼의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6배도 더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저 효과를 보면 가성비 갑 아니에요? 진짜 대단하죠. 그리고 이거 지금 품절돼 있는 상태죠. 19일날 다시 나오는데 이 한알 육수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저렇게 20가지 순국산의 천연 조미료인 거죠. 그런데 저거를 딱 이제 국물 내는 데만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거를요 갈아가지고 우리 국간장 있잖아요. 우리 국간장이 정말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그 국간장에 갈아가지고 나물을 한번 무쳐보세요.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고요. 거기다가 국물 요리뿐만 아니라 뭐 불고기 할 때도 넣고 뭐 나물에도 넣고 어저께는 피자 떡볶이에도 넣었는데 그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알 육수를 정말 이용하면 여러분 아무리 요리 똥손이라도 진짜로 셰프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말 제품도 나왔어요. 저거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우리 사업을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이런 제품을 쓰는데 마트에서 사다 썼었는데 그거를 마트 끊고 아메이로 바꿨으면 나한테 적립도 되고 근데 그 적립의 수준이 마트에서 적립해드릴까요? 하는 그 적립이 도대체 얼마를 적립해주길래 그렇게 매번 적립해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하냐면 1,000만 원 썼을 때 10,000원이에요. 근데 우리 아메이는 10만 원씩 3번 쓰면 10,000원이잖아요. 그럼 정말 그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게 유리하냐고요. 제품 좋고 가격 괜찮으면 여기서 바꿔 쓰는 게 마땅하지. 뭐 그렇게 아메이라고 거부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소비자는 현명하게 나한테 혜택이 주어지면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쓰는데 내가 이걸 너무 괜찮게 써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아 이거 진짜 너무 괜찮아. 제품을 썼는데 제품도 정말 너무 좋고 그리고 진짜 이거를 누군가한테 내가 이거 좋아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를 한 것에 대한 구정광고비 아메이는 그 사람의 이야기로 매출이 일었죠. 그럼 그 매출이 인 것에 대한 광고 유통비를 그 말한 사람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광고 유통비를 지불하지 않고 보통 어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광고에서 만들고 유통에서 만들고 막 이러잖아. 삼성 같은 경우에도 제일기획이 있죠. 이마트 신세계 있지, 이마트 에브리데이도 있지, 이마트 트레이드도 있지. 햄버거도 이마트 피자도 요즘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는데 아메이는 사실은 광고 유통을 내가 안 할게. 그 대신 당신네들이 광고 유통을 직접 하면 그 돈을 줄게. 그렇게 만들어진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물건값에 35% 아메이도 뭐 자기 뭐 물류도 하고 뭐 해야 되니까 그거 다 빼고 35% 우리한테 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무엇을 해야 주냐? 내가 물건을 쓰고 구정 광고하고 이게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누군가한테 얘기해서 그 사람의 사업을 도와 성공시키는 거. 우리식의 표현으로는 후원. 그냥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컨설팅.
그렇게 그 이 세 가지 일로 그 35%만큼 우리한테 돌려주는데 그 돈이 얼마냐 하면 한 4,400억에서 4,5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원래 대기업이 다 독식했던 돈인데 사실은 그 4,500억이라는 돈이 어느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을 일으키고 도울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의 재분배죠.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광고 유통의 기회를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노동으로 해서 그 사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진짜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는 이 세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아 그러면은 아메이는 내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비하고 누군가한테 구정 광고하고 내가 물건을 그렇게 전달하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이 일의 본질인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 돈은 누군가를 후원하는데 더 많이 배정돼 있다는 거예요. 저 부등호가 파트너 후원 쪽으로 가 있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이 부분들이 이 핀별 보상 프로그램 하는 이 부분이 아메에서 주는 보너스의 전부예요. 그런데 저 제일 위에 있는 저 후원 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물건을 쓰고 구정 광고한 사람한테 주는 보너스 한 가지고 나머지 14가지가 아까 얘기했던 누군가를 컨설팅해서 그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파트너 후원이라는 부분에 배정돼 있는 보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겠다는 사람의 마음이 막 팔아야 많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누군가를 성장시켜야 많이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돈을 벌려면 어떻게 일해야 돼요? 수익 구조대로 일해야 돼. 수익 구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사실은 이 수익 구조는 누군가를 성장시키는, 누군가를 성장시켜서 같이 잘 사는 방향의 일을 했을 때 돈을 주겠다는. 매출이 많은 사람한테 무조건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 이게 진짜로 파는 거냐? 세일즈는 무조건 매출 많은 사람한테 돈이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아메이는 진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그림은 뭐냐면 아마그램이라는 우리 잡지에 그달 그달 성공한 사람의 사진이 실리는 건데 제가 조만큼만 따왔어요. 그런데 저 박스 안에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신 저분은 돌아가신 분이에요. 돌아가셨는데 승진을 했다는 거죠. 내 남편이 갔대. 그런데 몇 달 후에 승진했다고 연락이 왔대.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세일즈맨이 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게 승진을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분이 만들어 놓은 생전에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의 소비자들이 저분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머리 감고 이빨 닦고 세수하는 거죠. 아메이 제품이 좋아서. 그러면 저분들은 소비자들은 어떻게 제품을 사냐? 아메이에 돈 붙이고 아메이에서 소비자한테 물건 붙이고 사실 그들끼리의 거래가 일어나는 거고 근데 아메이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누구 때문에 일어난 소비냐를 봤더니 저 돌아가신 분 때문에 일어난 소비예요. 그러면 아, 저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애쓰셨겠구나 하고 돌아가신 분의 와이프를 내지는 자식을 굳이 찾아서 저 광고 유통비 쪽으로 일어난 매출의 광고 유통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아메이는 돌아가셔도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분이 생전에 해놓으셨던 일에 대한 일에. 그래서 아메이가 상속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단순히 파는 거라 그러면 세일즈맨이 죽었는데 그럼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저 두 가지 그 사실을 봐도 아메이는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파는 거에 집중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엔 파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마트가 여러분한테 매번 이마트 갈 때마다 영업해서 여러분이 이마트의 영업들을 당해서 이마트를 가시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가까우니까 편리하니까 그냥 이마트에 가서 생필품을 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아메이가 처음엔 생소하겠지만 좋아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 좋아져서 내가 아메이 제품을 믿고 내 스스로 손으로 쓰게 되면은 파는 게 아니라 쓰는 거예요. 판다라는 건 파는 사람 입장에서의 파는 거고 상대방의 입장에 소비자의 입장에서 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것만 사실 머릿속에 조금 해결이 돼도 저 같은 경우에는 훨씬 아메이를 바라다보는 시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저거는 사실 제품을 써보면 금방 느껴져요. 아니 내가 이걸 계속 쓰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쓰고 있네? 이런 느낌을 받아보시면 아 이런 거구나, 소비자가 좋아서 쓰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 금방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했던 그 의문이 그거였어요. 아니 도대체 이 돈을 어디서 주는 거야? 내가 내 친구한테 비싸게 팔아먹고 그
비싸게 판 돈 움켜쥐고 있다가 내가 우리끼리 나눠갖고 좋다 그러는 거야? 그럼 내가 내 친구한테 미안하잖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건값에는 광고유통비라는 게 있죠. 그 광고유통비를 우리한테 35%를 제공하는 거예요. 35%를 제공하는데 그 35%라는 건 회사가 가져도 누구 하나 시비 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롯데한테 가서 야 너 왜 대응객 만들고 롯데마트 만들어 참참이 뜯어먹냐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저거는 그냥 그 대기업이 자기네가 알아서 해서 자기네가 먹어도 아무 실용 문제가 없는 돈인데 저 돈을 굳이 우리한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저 내용이 의심스러웠던 게 아니라 그 저희가 의심스러웠던 거예요. 왜 지네가 가져도 되는 돈을 우리를 준대? 사실 우리는 정말 착한 사람이 와서 우리한테 잘하면 아, 볼 일이 있나 보다. 왜 나한테 잘해주지? 하고 의심을 하게 돼 있죠. 우리가 그렇게 교육이 되어져 버린 거죠. 환경이 그렇게 의심을 하고 살아야 되는 환경이니까. 그래서 의심을 하는 건데 진짜로 나한테 뜻하지 않은 선의를 베푸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정말 내가 왜 의심을 하고 있지 생각하면 어떨 때는 이렇게 머쓱할 때가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머쓱했어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책을 읽고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저 책을 이제 제가 이런저런 시비를 자꾸 거니까 저 책을 한번 읽어보라 그러더라고요. 창업자가 쓴 자서전격의 책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 책 제목부터 시비를 걸었죠. 야 웃기지 마라. 무슨 자본주의가 더불어냐. 어떻게 자본주의에다가 더불어를 붙여놓고 책 제목으로 내놓냐. 아 참 무식한데 용감하다. 이딴 소리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저 책을 읽었어요. 저 책을 읽었던 제 마음의 그 깊숙한 곳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아 사실은 저런 세상이 있으면 좋은 세상인데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저 책을 집어들고 읽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 책을 저는 굉장히 많이 여러 번 읽었지만 저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제일 처음에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면 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만 있어도 세상이 좀 더 좋아졌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지? 그 창업자 두 분의 머릿속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이 나올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이 추구하는 가치, 추구하는 비전, 추구하는 삶은 뭐냐면 같이 잘 살자는 거예요. 더불어 잘 살자는 거예요. 같이 잘 사는 거에 이분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선, 그것이 삶의 비전인 거죠. 그래서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가 이분들이 추구하는 삶의 비전인 거예요. 삶의 비전을 그렇게 세워놨다고 하더라도 이익이 개입되는 사업에 있어서 그 비전을 그 사업에 올곧게 투영하는 사람 없어요. 별로. 저는 이분들이 정말 대단하고 멋지고 존경스럽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입으로는 나불나불 얼마든지 뭐 헬핑 피플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걸 내놓는데 그 정말 내 걸 내놓는데 선뜻 그렇게 자유롭게 내놓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네가 먹어도 누구 하나 시비 걸 수 없는 그 돈을 광고 유통비라는 그 부분을 같이 쓰자 같이 하자 하고 내놓는 분들이에요. 저는 정말 존경해요. 그냥 제가 아메이를 하는 사람이라서 아메이 빨아서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심 존경해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창업자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장례식에 갔었잖아요. 근데 그 장례식에서 정말 어떤 걸 느꼈냐면 와 정말 이분은 하느님이 세상에 인간을 내놨을 때 이렇게 살다가 오라고 내놓은 거에 표본 그렇게 살다 가셨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만든 회사랑 파트너십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와 진짜 봉 잡은 거네. 진짜 기회네. 진짜 멋진 기회가 나한테 온 거네라는 생각이 정말 시간이 갈수록 절로 드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후회하고 시간이 갈수록 실망하는 일이 많지만 시간이 갈수록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 여러분 있으세요? 시간이 갈수록 찐이라고 느껴지는 일 여러분 몇 번이나 만나보셨어요? 그런데 아메이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멋졌죠. 저 EBS 교육방송국에서도 저 때 땅콩회항으로 그 재벌들의 갑질이 막 난리가 났을 때 저런 방송을 했는데 제목이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예요. 진짜 창피한 제목이죠.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 세상으로 나가봤더니 아메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런 것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 이 회사가 정말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회사구나. 돈만 벌고 이익이 앞서는 그런 회사가 아니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사실 저게 마음속에 해결이 되면
마음이 많이 사실 저도 오픈되고 사실 저게 생기면 다른 어떤 의심이 좀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때 제가 처음에 스폰서가 얼마 버는지 그때 당시에는 저런 걸 몰랐을 때에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다단계가 아닌가요? 사실 그런 생각을 진짜 했죠. 다단계라는 게 뭐예요? 친구야, 내가 좀 돈 좀 벌려고 그러는데 네가 내 밑에 깔려야겠어. 그런데 넌 죽을 때까지 나를 넘어설 수는 없어. 그런데 같이 하자. 이게 다단계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소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거에 대한 정확한 마음이 해결이 안 됐는데, 근데 이 수익 구조를 보고 여러분 제가 숫자에 굉장히 약한 거 아시죠? 근데 제가 저 숫자를 보고 제가 마음이 달라진 거잖아요. 저 스폰서가 S라고 하는 저 스폰서가 얼마를 버는지를 계산을 해봤더니 역전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시작한 내가 스폰서보다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왜? 스폰서는 나에게 한 번밖에 구정 광고 안 하고 나는 두 번 구정 광고 했기 때문에. 수익이 역전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로부터 시작된 네트워크의 수입이 내 수입이고 스폰서는 자기가 나한테 구정 광고 한 거랑 그 핀 차이로 돈을 버는 게 이 1차 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보너스를 계산을 해보면 아 이게 노력순이구나. 노력순인데 뭐가 문제지? 우리 세상에는 노력순이 아닌 게 정말 대부분인데 저거를 제가 이해를 하니까 아 이게 내가 남한테 얘기해도 창피한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 노벨상 아시죠? 근데 세상에는 노벨상 말고 에디슨상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 에디슨상이 87년에 만들어진 상인데 그 상을 탄 사람이 수상자들 중에 스티브 잡스도 있고 앨런 머스크도 있고 어쨌든 에디슨처럼 세상을 획기적으로 바꾼 사람들한테 주는 상이에요. 그런데 93년에 마케팅으로 다른 게 아니라 마케팅으로 우리 창업자인 리치와 제이가 저 상을 타셨어요.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 야 그거 다단계 아니야 하는 그 수익 구조로 저 상을 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옆집 아줌마가 다단계라고 얘기하는 말이 맞아요. 저 에디슨 상이 맞아요. 정말 딱 보면은 알 수 있는 얘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 파는 게 아닌가요? 다단계 아닌가요?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조금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걸 내가 누구한테 얘기해도 되겠다 해서 얘기를 했죠. 막 얘기를 했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제 거절도 하고 막 이제 이랬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은 그거 진짜 돈데? 그러면서 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다 듣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아 근데 나쁜 것 같진 않은데 너 열심히 해라. 나는 그냥 제품 쓰는데 우리 언니한테도 쓰라 그러고 우리 엄마한테도 한번 얘기해 볼게 하는 사람 세 사람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주변에 조금 얘기하면서 썼어요. 신세계에 가면 무조건 돈을 많이 써야 VIP 고객이죠. 그런데 백화점 가면 그런데 아메이에서는 누구랑 같이 써야 VIP 고객이에요. 그래서 진짜 저렇게 세 명이 누구랑 같이 구정광거래에서 같이 써서 내가 9%가 됐어요. 그러면 그런 핀을 그런 상태를 BF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VIP 소비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적립도 되고 캐시백도 되고 아주 실한 선물 상자가 그 상태를 12번 하면 12번이나 주는 거죠. 그래서 저 BF는 소비자 중에 으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가 한 10에서 15만 원 썼는데 10에서 15만 원 캐시백 되는 소비자가 BF거든요. 그러면 내 생필품 10에서 15만 원을 그냥 공짜로 쓰는 그 네트워크를 만든 소비자를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이 없겠어요? 아니 생필품을 매달 10에서 15만 원씩 공짜로 쓴다는데 내가 네트워크 만드는 좀 수고를 해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 그럼 언니 나도 한번 그건 해볼래 해가지고 세 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세 사람한테도 또 저런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아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렇게 6% 이상의 15%가 내가 됐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을 받게 됐다고 생필품 공짜로 쓰는 사람 3명의 네트워크를 만들었더니 100만 원을 받게 됐다고 얘기를 해줬더니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100만 원이면 연봉이라고 따지면 1200인데 직장 다니는데 연봉 1200 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그런 질문을 했더니 어떤 친구 하나가 언니 늙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내 연봉이 1200이 는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이라는 게 우스울 수 있지만 5억짜리 오피스텔이 있어야 한 달에 100만 원 수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VIP 소비자 3명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내가 100만 원씩 받고 연봉이 1200이라고 했더니
그 소비자들이 나도 한번 해볼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와가지고 그들이 저 B번에 보면 다 같이 1200, 1200, 1200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은 얼마를 받게 되냐면 연봉 한 4000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봉 4000 받게 됐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언니 나 그러면 회사를 좀 그만두고 여기에 한번 전념해 볼래. 나 좀 도와줘.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 QQQ라는 게 연봉 4000, 4000, 4000 이렇게 받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의 연봉은 얼마냐면은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을 성장시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입이 1억에서 1억 5천. 여섯 사람을 성장시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입이 한 3억. 12사람을 성공시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입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저는 26년 차예요. 그래서 저는 한 20그룹 정도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20그룹에서 그 20그룹이 뭐 연봉이 한 뭐 5억도 되고 4억도 되고 3억도 되고 이렇게 쫙 받으면서 저는 저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받아가는 그 모든 돈을 사실 누가 가져갔던 돈이에요? 그거 다 대기업에서 가져갔던 돈이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각자의 노력만큼 저렇게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사실은 아메이를 해서 그냥 돈을 좀 한 50에서 100만 원 벌어보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지 제 인생에 저런 수입이 매년 들어온다? 그건 정말 제 인생에 생각도 안 해봤던 일이고 이 아메이로 저런 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해봤던 일이에요. 생각도 안 해봤던 일이 벌어지는 게 아메이예요. 꿈꾸지도 않았던 일. 사람은 꿈을 꾸고 염원을 해야 이루어질까 말까인데 꿈꾸지도 않았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꿈꾸지 않았던 일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저희 딸도 같이 아메이를 하고 있죠. 그냥 자식한테 뭐 내가 잘 돼서 돈을 좀 물려준다라는 것도 너무 보람된 일이겠지만 사실은 자식한테 그의 일과 삶을 물려줄 수 있다라는 게 정말 내가 뭔가를 좋아서 자식한테 너도 한번 해봐라 할 수 있다라는 삶을 산다라는 게 그게 다른 삶인 거죠. 그리고 저희 남편한테도 너무너무 자유를 줬죠. 사실은 뭐 아무리 의사라 그래도 그냥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여서 환자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저희 남편의 진료 시간은 아침에 가서 12시 반이면 돌아오세요. 유치원생인 거죠 거의. 그리고 수시 휴진하세요. 정말 자유로운 의사죠. 남편한테도 남편의 삶도 저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멋진 여행을 다니죠. 이게 저희 방이에요. 저희 묵으면 이런 방에서 묵게 돼요. 제 인생에 이런 거를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꿈이라도 꿔봤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 로비 같은 방에서 정말 저런 방에서 묵고요. 이런 차를 타고요. 크루즈를 갔을 때도 아메이에서 가면 뭐 포르투갈을 가든 어디를 가든 나 거기 가봤어 그런 여행이 아니라 사실은 특별한 아메이만의 그런 정말 그런 즐길거리가 많은 그런 여행이 제공되죠. 이건 이제 크루즈에서 놀았던 거고 이번에 크로아티아 갔었는데요. 크로아티아에서는 또 굉장한 이벤트가 있었죠. 사진 작가님들을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놀고 그들은 찍고 정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여행 가면 우리가 즐기지는 못하고 사진 찍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는 그냥 놀고 사진은 그분들이 찍어주시니까 정말 너무 작품 같은 사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이건 이제 보스니아인데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그런 여행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하나 꿈을 꿨던 게 저는 사실 뭐 차에도 별로 욕심이 없고 다른 거에는 그런데 전 집에 욕심이 많았어요. 집 이렇게 뭐 인테리어를 하고 그렇게 사는 것도 욕심이 많았는데 사실은 제가 아메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아메일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잘 살고 나는 이런 정말 좋은 기회를 가졌는데 내가 이렇게 혜택을 봤으면 나눠주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아메이 왜 하냐 하면 사실 그런 꿈이 있어요. 나는 아메이 덕분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아메이에 뭔가 기여하는 좋은 문화를 만들고 싶다 하는 그런 꿈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꿈을 꾸려면 사실 사람이 모여야 되고 사람이 모이는 장소가 필요하고 그 공간이 주는 힘이 있는데 이렇게 저는 이런 짓 하려고 집을 지었어요. 근데 이런 짓을 하려고 집을 짓다가 보니까 지하에 주차장도 많이 파고 뭐 1층에 넓은 공간도 그냥 정말 공용 공간처럼 놔두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어달라 그러니까 그 집을 짓는 설계하시는 분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강남 한복판에 저렇게까지 돈을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주차장을 파는데 돈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세를 주면 정말 몇천이 나올 텐데 왜 세일을 안 주고 저렇게 저런 공간을 남겨놓냐. 그래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와서 사업세를 두 번이나 들었어요.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나누는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해가 돼서 정말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우리 다 이게 집에서 지금 이 엄마랑 파티하는 사진이고 이건 연초에 또 파티하는 사진이고 무슨 파티하우스인지 가정집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공간에서 같이 함께하고 있어요. 처음엔 옛날에는 저는 사람하고 그렇게 부딪히는 거 싫어요 막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은 사람하고 좋은 사람하고 부딪히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맛을 몰라서 사실은 그 함께 한다라는 맛을 몰라서 우리가 그러는 거지 너무너무 사실은 뜻하지 않은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 3층에도 이런 건바락을 해서 나랫바처럼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재미가 만만치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메이라 그러면 어색하고 생소하고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못할 것 같고 자신 없고 그러겠지만 당신이 도전하기 전까지는 무엇을 성취하게 될지 결코 알지 못할 겁니다 하는 이 창업자님 리치 디버스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꿈꾼 거 이상으로 꿈꾸지 않았던 것까지 이룰 수 있는 아메이 여러분 정말로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이 정말 다른 삶을 사는 그런 기회를 꼭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